여러분은 식료품을 구매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의류나 생활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건 익숙하지만 먹거리를 구매할 때는 주로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빠르게 발전한 유통 및 포장 기술로 농산물 온라인 상거래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전자상거래에서 식료품과 농수산물 카테고리 비중이 11.2%로 전체 온라인 거래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의류 분야 성장률에 비해서 무려 25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겁니다. 농산물 분야는 우리 사회에 얼마 남지 않은 블루오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청산 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한 발 앞서서 농산물 이커머스 시장을 개척하고 또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김재훈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네.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초반 때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10년째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 푸드 큐레이터 업무도 하고 있고 또 특수 농작물 대표 농부로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면서 실패를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까지 해왔던 과정들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청년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MD 분야, 특히 이제 이커머스 쪽 MD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그 속속들이 그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커머스, 이 농산물 분야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산업의 성장 확대적인 측면에서 한번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의 흐름이다 청산 뉴스 김재훈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저는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어요. 이제 성공한 농업 벤처 사업가, 그리고 푸드 큐레이터,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을 운영하는 이제 사업가, 그리고 이제 신품종 농산물의 개발자, 이렇게도 이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 강연도 나가고 있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가지면서 이제 강연도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제가 이제 10년 동안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대학교 초반에 시작을 해서 두 번의 큰 실패의 아픔이 있었고요. 불과 제가 4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100억대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 분야에서 이런 일들을 할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저는 실제적으로 미치면 미칠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만큼 절박했었고요. 그리고 식품을 사랑하는 마음, 아마 그 진정성이 저를 이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어떻게 사업을 해왔고 그리고 어떤 시련을 겪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처해서 이겨냈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릴게요. 혹시 초당옥수수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 초당옥수수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신품종으로 없었던 품목 자체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종자 개발을 하고 시험 재배를 해서 우리나라 고객들한테 이제 가장 먼저 맛보여드린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초당옥수수가 어떤 거냐? 초당순두부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 초자가 높을 초, 당이 이제 당도 당자를 써가지고 엄청 높은 당도를 가진 옥수수다. 일반 옥수수는 보통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쪄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확하자마자 껍질을 벗겨가지고 바로 드셔도 사과처럼 아삭아삭하고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보다 더 달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이제 옥수수를 보통 이제 쪄서 먹는 이런 찰옥수수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모두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옥수수를 쪄 먹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옥수수들이 다 사료용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6년 전 이 초당 옥수수를 직접 해외에서 종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풍토나 기후에 맞게 개발해서 지금은 초당 옥수수 대표 농부로 연간 키워드가 생길 만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 초당 옥수수가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식품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식품은 즐거워야 돼요.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시든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구매를 하시든 그 컨텐츠를 접하는 순간부터 흥분돼야 하고요. 먹을 때도 즐거워야 되고 먹고 나서도 계속 여운이 남는 그런 상품을 하고 싶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그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이제 의성김씨 충순공파 37대손 종손이에요, 종손. 그렇다 보니까 막 저희 막 시골 집 앞에 시골 그 시냇물이 막 흐르고요. 어렸을 때 개구리도 잡아먹고 막 그렇게 컸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천직이 농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도 이제 촌이지만 유치원이라고 하죠. 병설 유치원도 있었고 이제 초등학교도 있었는데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이 이슬을 맞으면서 논에 나가시고 밭에 나가셔서 농작물을 수확하시고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식물도 관리하시고 농작물도 관리하시고 수확도 하시고 힘들게 생활하시고 또 저녁해가 저도 집에 잘 안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농사가 천직인 줄 알고 농사가 아니면 내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이 고민에 항상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아,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열심히 사시고 하는데 왜 저렇게 이제 힘들게 사실까? 근데 이제 지금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이런 농작물에 대한 접근 방법 생각들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저희가 풍족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이제 가난하지도 않았지만 이 고추도 따고 해를 보면서 지는 해를 보면서 석양을 보면서 농작물도 수확하고 거름도 주고 이런 컨텐츠들이 컨텐츠들이라고 하죠. 이런 기억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막걸리 배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왔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죠. 고등학교를 가고 이제 수능을 치고 그래서 운 좋았죠. 운 좋게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서울권에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됐는데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서울에 와서 그때 롯데리아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막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와, 이 햄버거 이제 평생 먹을 수 있구나. 근데 막 서울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친구들은 막 뭐도 배운다, 바이올린도 배웠다, 뭐도 배웠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정말 고민이 됐어요. 왜냐? 저희 부모님은 딱 얘기하셨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너한테 첫 학비가 마지막이다. 네가 알바도 하고 장학금도 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든 네가 앞으로 네 생활 경제를 이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정말 고민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뭐 해외 유학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제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지고 뭐 학점 공부라든지 그 어학 공부라든지 이런 걸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래, 내가 지금 내 또래에서 남들보다 앞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제 촌에서 고추도 따고 토종가시 홍화씨라고 이제 그 씨앗이 있습니다. 토종씨앗. 이런 거 심는 것도 옆에서 보고 의성이 이제 마늘로 유명하잖아요. 의성 한지형 육종마늘.
이런 걸 이제 키우는 걸 보다 보니까 그래 내가 내 또래에서는 마늘 농사는 내가 제일 잘 짓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이 마늘의 물성이라고 하죠. 물성. 어떻게 저장하고 언제 수확해야 제일 맛있고 이거를 적절한 시기에 어떤 형태로 보관하고 유통시키고 이런 부분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도 뭐 이 관련된 유통과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래 그때 당시로 이제 저희 의성 고향에 의성 흑마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참 이제 런칭된 지 오래됐는데 건강 기능식품에 가까운 상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의성 흑마늘이 한참 이제 막 붐업이 될 때였어요. 의성이 이제 좁다 보니까 저희 뭐 친척들도 하시고 저희 친구 아버님도 하시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아무런 기반이 없고 두려우니까 이거를 해외 시장에 한번 수출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연하게.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거를 납품을 하고 판로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마트 홈페이지 들어가고 우리나라 이제 대형 유통사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안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하고 해도 연락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 식료품점 이런 데 들고 와서 이거를 내가 개인 사업자를 내서 한번 납품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학생, 의지와 열정은 좋아. 근데 네가 뭘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한 10년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그때 당시로 이제 그때 당시도 이제 이런 인터넷 문화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던 시기였어요. 해외 이제 농산물 수출하는 방법이라고 딱 쳤어요. 그것만 딱 쳤습니다. 그냥 키워드로. 그러니까 그 관련 페이지들이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지들을 정독을 쫙 했죠. 막연하게 싱가포르 선택 컨벤션 시티에서 뷰티 아시아라는 전시회가 열리더라고요. 식품 전시회. 그래 여기에서 바이어들도 만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를 가자. 막연하게 제가 그때 이제 양화대교죠. 지금 현재 양화대교 보수공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겨울이었는데 제가 이제 노가다를 한 10일 정도 했죠. 야간 작업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체류비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표를 끊고 그때 당시로 저는 이제 이 컨버세이션 이 대화 자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도 조금 하고요. 기본 단어들. 그리고 이제 수소문을 했죠. 한국무역협회도 있었고 코트라도 있었고 내가 이런 바이어들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어학 지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보통 이제 정부기관, 무슨 기관, 뭐 농어촌진흥공사, 우리나라 관련된 관기관들을 젊은 청년들이 접근하고 연락하기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연락하면 이런 곳들이 나한테 과연 잘 대응을 해줄까? 근데 제가 느꼈던 건 그랬어요. 일반 사기업들 그리고 이익단체들 저한테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근데 공무원들은 저한테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왜냐? 저희가 이제 세금을 내고 있고 이런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에 이제 기반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이제 싱가포르를 넘어갔죠. 싱가포르를 넘어가서 흑마늘 박스를 몇 개 들고 이제 가기 전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영작을 구글로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제 팜플렛을 들고 갔겠죠. 맛도 보이고 주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국에서도 다른 기업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힘들다. 이 수출이라는 게 쉽지 않다. 일반 대기업들도 수출하기가 너무 힘든데 자네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라. 그래, 뭐 그래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흑마늘이라는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하게 이제 비슷한 품목들을 파는 부스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면서 제가 흑마늘도 먹어보고 드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떨어진 쓰레기도 줍고 뭔가 이제 좀 잘 보이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이제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전단지도 돌리고 전단지 밑에 이제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가지고 이 답변을 주십사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2, 3일을 묵었었어요. 묵었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 지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네를 찾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이제 딱 갔죠. 제가 지금 아직도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싱가포르 이제 리사림이라고 이제 화교인데요. 화교인데 이 흑마늘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좋다. 이 상품이 너무 좋고 이 싱가포르 이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이걸 먹이고 싶다. 근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이제 개인 사업자도 없었고 이거를 단지 판다고 막연한 생각만 했지 이쪽에서 얼만큼을 오퍼 제의를 줄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좋다. 나는 이제 내일 한국에 돌아가야 되니까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자. 딱 돌아왔는데 이제 이쪽에서 저희 계좌를 열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무역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어음 거래도 있고 먼저 선입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계좌를 일단은 저는 이제 외국한 은행에 가가지고 계좌를 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쪽에다가 이제 계좌를 보내줬더니 20만 불을 입금을 했더라고요. 그 20만 불이 그때 당시 돈으로 한 2억 3천 되는 돈이었어요. 한 10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난리가 났죠. 의성군이 난리가 났고요. 막 군수님 막 연락 오세요. 저한테. 누군지도 모르면서. 군수님 자네가 뭐 이번에 수출 가능하다며 저는 이제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이제 담당 학과 제가 이제 급과는 배우지 않았지만 국제통상학과 교수님한테 막 달려갔죠.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무역은 간단해. 관세사나 포워딩 업체를 끼면 이쪽에서 모든 서류 작업 대행 업무를 해줘. 근데 문제가 이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더 온난 다습하거든요. 그러면 이 흑마늘 자체가 숙성된 젤리처럼 된 건데 그쪽에 갔을 때 부패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 맞게 이 개발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 패키지를 이 싱가포르 현실에 맞게 바꾸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패키지 자체를 개발한 곳이 지금은 이제 대기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요. 뭐 A라는 이 그 패키지 제작업체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안에서 온도 습도를 조절해가지고 온난 다습한 지역에서도 안전하게 그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패키지를 개발했는데 뭐 담당 부서에도 제가 이제 연락을 하고 이 패키지를 우리 이제 흑마늘 수출하는데 쓰고 싶다. 저는 막 급하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드리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왜 내가 당신한테 이걸 줘야 되고 당신이 어떤 지불 능력이라든지 무슨 신용도를 갖추고 어떤 회사이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막 그때 당시 이제 막 정주영 일대기 이런 TV 드라마를 많이 봤었어요. 막 영웅시대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끝도 없이 집 앞에 찾아가서 막 텐트 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무조건 사장 집 앞으로 갔어요.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장 집 앞에 그냥 계속 서 있었어요. 그 차고지에. 계속 서 있었는데 차가 몇 번 들락날락하고 경비원도 계속 가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 3일, 4일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될 일이구나. 돈을 돌려줘야겠구나. 그래서 포기를 하고 다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살던 방 고시원이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탁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 어려운 이 계약권을 따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그 본사 그 대표이사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통씩.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수출하게 됐고 이 상품이 수출되면 당신들한테 어떤 베네핏이 돌아갈 거고 이런 당신들 패키지가 이 싱가포르 시장에 알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제가 막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한 4일 정도를 한 통, 두 통씩 보냈었던 것 같아요. 보내고 나니까 딱 5일째 되던 날 그쪽 마케팅 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업부서하고 마케팅 부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만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갔죠. 딱 가니까 편지하고 잘 봤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얘기도 들었고 실질적으로 수출 자료 이런 것들도 확인을 했었다.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 공급을 안 한다. 근데 우리도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재훈 씨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 패키지가 싱가포르의 건강기능식품 매장에 우리 상품이
출시도 되면서 우리 패키지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아. 이 패키지를 원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이제 흑마늘을 수출하게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막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청년 사업가가 우리나라 흑마늘 수출 1호가 되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잘 활용을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농수산물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니면서도 이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단이라고 이 직영부 산하에서 하는 이제 사업단에 이제 제가 사업 국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농가 컨설팅 업무라든지 전문적인 분야들을 이제 공부하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이때부터 거의 이제 학교는 다녔었지만 벌써 이제 사업가로서 막 부풀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이만큼 수출을 했고 내가 이런 쪽으로 더 활발하게 하면 되겠구나.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식품 식자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과연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제 이 흑마늘을 수출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 수출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템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흑마늘만 제가 평생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성군 경상북도에 있는 농산물들 친척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고 이분들한테 내가 이런 이런 경험을 해왔으니까 내가 이번에 법인 회사를 내겠다. 실질적인 법인 회사를 내 가지고 이거 유통을 해보고 싶다.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이 이제 벅차서 막 이제 납품 제안하고 하면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제 아시는 분의 사과, 양파 이런 이제 패키지도 만들고 이런 그 선물 세트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형 유통업체들 이런 샵인샵들 매장들 찾아가서 막 납품하려고 했죠. 제안도 하고요. 막 열심히 영업을 하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큰 벽을 실감했어요.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나 혼자 이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프로세스, 재무, 경영, 마케팅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소싱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과연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겠다. 그래야만 내가 핵심 가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때가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는데 저는 그때 돈을 간절하게 벌고 싶었거든요. 왜냐? 좋은 차도 한번 몰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무실도 얻고 싶었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찾던 중에 제가 이제 식자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프리카 케냐 아시죠? 케냐 AA 커피 나오는 건요. 거기 이제 제1의 도시가 이제 나이로비고 제2의 도시 문바사라고 있어요. 소말리아 바로 이제 밑해역, 옆해역인데 거기가 어족 자원들이 엄청 풍부합니다. 근데 왜 이제 제가 이제 막 조사를 했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게를 크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크랩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제가 이제 좋아하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케냐 문바사의 이 그 해양 자체가 많은 어획 자원들이 많고 수산물이 풍부한데 우리나라 그때 당시 이제 동원이라든지 이런 대형 수산물 업체들이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시도를 안 했냐? 그쪽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불과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 기억에 나시겠지만 해적들한테 우리 배들이 막 그 근해에서 막 나포가 되고 있었어요. 거기는 경찰력이 아예 없는 곳이거든요. 제가 이 아프리카 케냐 얘기만 해도 한 1박 2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인들 그때 이제 흑인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원주민들 같은 경우 이 갑각류를 먹지를 않았어요. 근데 워낙 이제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고 위험성이 많았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어장들이라든지 어선들도 이쪽에 이제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이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이거를 개척하고 이 수산물들을 가져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내가 벌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하던 친구들, 같이 일하던 직원들 세, 네 명이서 아프리카 케냐로 갔어요. 2년 6개월을 천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며 체류를 했었어요. 어떻게 배를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크랩을 잡을 것이며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자. 대박이 난 거예요, 말 그대로.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받으니까 케냐 대사관이라고. 확인해 보니까 저희 배가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납포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천직이 농부셨어요. 아,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열심히 사시고 하는데 왜 저렇게 이제 힘들게 사실까? 근데 이제 지금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이런 농작물에 대한 접근 방법, 생각들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런 기억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